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나요? 오늘은 지난번과 이어지는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바로 용기라고 하는 마음을 표현해 볼 건데요. 용기는 누군가 겁이 나거나 두려워할 때 힘을 주는 걸 말해요. 우리 친구들 용기를 가지고 우리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선생님과 학생은 마주보고 앉아 이야기했어요. 선생님, 저는 꿈이 생겼지만 용기가 없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자 선생님이 말했어요. 선생님도 겁이 많아서 처음엔 용기가 없었단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열심히 기도했단다. 너도 용기를 내보렴.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기도해보자. 학생은 대답했어요. 네, 좋아요, 선생님. 선생님과 학생은 두 손을 꼭 잡고 함께 기도했어요. 선생님과 학생이 마주보고 앉아있는 모습을 표현해볼게요. 의자를 먼저 그리고 앉아있는 모습을 그려도 되고요.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먼저 그리고 의자를 그려도 돼요. 여러분들 편한 대로 그려보세요.
앞쪽 다리는 이렇게 겹치기 때문에 살짝만 그려주면 돼요. 그리고 밑에 카페트와 화분을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의자랑 이 화분이랑 똑같이 그리면 돼요. 동그라미를 길쭉하게 그리고 밑으로 내리고 밑에도 둥글게 그리면 됩니다. 네, 칠해보도록 할게요.
배경을 칠해보도록 할게요.
네, 다 완성됐어요, 여러분. 네, 여러분 잘 그려봤나요? 열정이 있는 선생님을 보고 학생이 꿈을 갖게 된 이야기였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꿈이 있나요? 선생님은 친구들이 모두 꿈과 희망을 갖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꿈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다 보면 꿈과 희망은 자연스럽게 생길 거예요. 여러분, 꿈과 희망을 담아서 그림으로 마음껏 표현해 보세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